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퓨처스리그 팀홈 구장이 고양시로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다이노스가 떠난 자리에 새로운 야구팀이 둥지를 틀게 되면서 지역 스포츠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보도입니다. 지난 21일 고양시와 프로야구 히어로즈 구단이 퓨처스리그 연고지 이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 시즌부터 히어로즈 2군은 고양 국가대표 야구 훈련장을 홈 구장으로 사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시설이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는 일단 구청에서 접근 용이성도 있었고, 그다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일단 고양 시민들의 어떤 야구에 대한 그 의식이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시장님의 배려 덕분에. 고향을 팀 이름에 품고 새 출발을 하게 된 히어로즈 2군은 각종 홈경기 이벤트와 유소년 아마추어 야구팀 지원, 엘리트 선수 육성 등 지역 밀착 마케팅과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교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사회체육으로 야구는 엄청나게 확대가 됐고 구장이 없어서 운동을 못할 만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한테 좀더큰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 고향 히어로즈가 되죠. 이 들어오게 된걸그 기회로 삼아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협약식에는 문촌초등학교 출신의 넥센 1군의 2루수 김혜성 선수와 신인 드래프트로 지명된 백송고 출신 투수 조영건 선수 등 고양시와 인연이 있는 선수들도 함께해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어릴 적부터 계속 이 고향에 살았는데 가까운 지역에 연고지도 생겼으니까 더 마음 편하게 열심히 해서 야구 실력을 늘리겠습니다. 실내 연습장과 야외 야구장, 관중석 1,200여석 규모의 고양 국가대표 야구 훈련장은 독립 구단 고양 원더스에 이어 NC 다이노스 2군이 홈 구장으로 사용해 오면서 이전 후 바로 정착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다이노스가 1군과 함께 창원으로 연고지를 옮기며 고양 시민들이 느낀 아쉬움이 반가움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앞으로 고양 히어로즈의 활약이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진합니다.